오늘 욕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철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죠? 오늘은 본능과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진행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큰 제목으로 그 욕망이 이끄는 삶, 욕망이 이끄는 삶. 예,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예, 네. 첫 번째 제목으로 그 욕망과 욕망 본능과 충동이 어떻게 다른가? 본능은 무엇이고 충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미리 프로그램화된 즉 미리 정해진 특정한 행위로 이끄는 것을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게 네. 본능. 또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동물과 다른 그러한 그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본능에서 나왔고 본능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본능과 다른 그 충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이다라고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말하자면 그 금단의 사과 네.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동이라고 하는 속성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환상, 자신의 그 환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 그 상징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은 음료수를 먹는데 그 사람마다 그 음료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어떤 음료수를 마시냐에 따라서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그 블루 칼라는 바나나를 먹고 화이트 칼라는 사과를 먹는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그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오늘날의 그 마케팅이나 그 소비자 행동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네. 제품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이라든가 또는 상징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 제품을 소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강남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가? 그
반드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살기에 좋아서만 강남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에 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와 용인의 30평짜리 아파트가 큰 차이가, 수십 배의 차이가,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충동적인 존재다. 충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만 먹으면 되는데,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아무 물이나 먹으면 되는데, 그 물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사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바나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보리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상징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특별히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근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동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충동적인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환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아의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자아의 존중감,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내면 충동에 이끌려서 이것이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은 결정론적으로 또 작용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 충동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것을 믿는 그런 환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는 다른 잘못된 착각과 오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악된 세상을 형성시켜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충동적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충동의 어떠한 그러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적인 것이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좋은 시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